네. 나이키 아디다스. 나이키. 더 핏이 좋아요. 선하는 포지션. 사이드백. 공격 축구 대 수비 축구. 공격 축구. 여름 경기 대 겨울 경기. 여름 경기. 여름 경기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. 잘 먹는 것도 좋지만 마인드 컨트롤. 마인드. 네. 나는 춥다. 네. 그럼 겨울 반대로 겨울 경기를 위해 준비. 경기 전에. 난 춥다. 아니야. 몸을 잘 푸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맑은 날씨에 흐린 날씨. 흐린 날씨. 영국 분위기. 영국 가본 적 있어요? 없습니다. 유럽은 가봤으니까. 유럽 가봤어요? 네. 저 크로아티아에 있었으니까. 아, 네. 네. 본인 스타일을 한마디로. 빠르고 공격적이고 지지 않는 축구. 네. 이기는 축구. 장어. 고기보다 좀 더 몸에 흡수가 되는 느낌을 받아요. 야간 경기. 좀 더 몸이 깨어날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. 자신 있는 플레이. 오버래핑? 네, 오버래핑에 대한 자기 모험.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의 영상을 많이 보거나 그 선수들, 미드필더 선수들과 같이 대화를 많이 하면은 타이밍은 잘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자신이 생각했을 때 축구선수로서 자기 약점은 부족한가요? 비밀입니다. 다니 알베스. 일단 축구를 즐기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어느 팀에 가든 다 잘하고 제가 좋아하는 플레이를 하고. 올 시즌 개인적인 목표. 시즌 우승. 골 넣었을 때 생각하면 세련하고. 골을 넣는 건 좋아하는데 넣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서. 내가 나는 그 팀에서 구주장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. 군기 반장? 군기가 잘 잡혀요? 쉽지 않아요. 은퇴하면은 뭐 하려고 하는 거 생각하는 거 있어요? 딱 정해놓은 건 아닌데 준비는 하고 있어요.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예 축구를 떠나서 다른 사업 같은 걸 하고 싶은데 예, 장사나 뭐 그런 게 안 되면은 뭐 교사 뭐 학생들 가르치는 뭐 그런 거 하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청주 FC 신윤민이었습니다.아, 마지막 하나만. 그 자신 있는 신체 부위. 엉덩이. 오케이.